네, 기타리스트와 사운드를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가끔씩 하게 되는 자기 기어 자랑인데요. 네, 뭐 선생님도 예전에 뭐 리뷰를 하고 나서 바로 사가신 경우도 있고, 예, 저도 고맙습니다. 옛날에 어쿠스틱 기타 리뷰하자마자 바로 사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 기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하게 되는 기어가 뭐냐면은, 오늘 저희 리뷰할 거는 사실 이거예요. 디젤 디젤의 스튜디오 블루 스튜디오 블루 라벨 레벨. USA 에디션인데, 디젤에서 이번에 초고급의 하이엔드 케이블을 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하이엔드인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알거 아닙니까? 귀로 들리는 차이가 있어야 얘를 예, 사죠. 근데 뭐 각종 다른 회사 거랑 비교하기엔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디젤에서 네, 디젤 이렇게 비교해 가격이 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퀄리티 향상이 실제로 우리가 귀로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하이엔드 케이블에 돈 쓰는 게 이게 돈지랄인지 아닌지, 아닌지. 이거에 예.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무게대전 승률 1위를 통해서 받게 된, 네, 회사에서 제공하게 되는, 네, 그 상품입니다. 상품이고요. 이게 하나가 케이블 18만 원입니다. 두개 가져가면 36만 원이에요. 대박.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비싼 케이블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오디오 카드랑 예.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해, 사실 거기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렇죠. 거기도 부분이잖아요. 케이블로 예, 연결해. 거기 제가 몬스터 케이블 쓰거든요. 몬스터의 오디오 그, 케이블. 네, 몬스터의 그, 저기, 캐논 잭을 쓰는데, 오디오 카드에서 글로 나가는 캐논 잭도 굉장히 신경 쓴다고 맞춘 게 하나에 10만원짜리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레프트 라이트에서 지금 20만원어치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는 5K, 기타 전용 케이블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타에서 이제 이펙터로 가고, 이펙터로 가서 이펙터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그딱 앰프까지 두 개, 예. 네,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모니터 스피커용보다 더 비싼 거를 쓴다니 상상을 해본 적이 아, 없는 그런 느낌이라, 네, 저는 진짜 엄청난 호사를 누리게 되겠네요, 이제. 아, 이거 케이블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쓰면 된다는데, 회사마다 또다 다르고 네, 맞아요. 취향도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몬스터 케이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예. 톤을 예, 이렇게 너무 꽉 짜내는 느낌이 있어갖고 와! 이렇게 예, 뭐 오거든요. 그걸 그래갖고 싫어하는 뭐 사람도 있어요, 또 약간. 그 케이블 만드는 회사 난뭐 어디 게 좋아 어디 게 좋아 그러는데 네. 거기 거는 난 죽어도 안써뭐 이런 사람도 그쵸. 있고요. 예. 근데 그게 또 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진짜 자기 판단과 한 절반 정도의 선입견과 이미지, 이런 이미지죠.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어떤 처음에 받아들였던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첫인상이나 이미지라든가 자기가 거기서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이상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없이 순수하게 예. 그냥 하나씩 푹 꽂고 치고 꽂고 치고 푹 꽂고 치고. 해서 어떻게 사운드가 변하는지 그것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전 선수들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선생님이 정말 아끼는 케이블이죠. 네, 정말 저는 좋아하시는 이거만 있습니다. 케이블인데, 자, 이게 디젤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디젤의 기타 케이블 CLHS3입니다. CLHS3. H3, 오케이. 하나에 18,000원짜리 예, 3m에 였습니다. 18,000원이면 네, 합리적인 가격에 이게 이제 되게 좋아요, 이거. 기본에 충실하고 탄탄한 사운드와 우수한 신호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케이블 전체를 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 그래서 코퍼에서 CLHS인데, 이게 어떤 한 부분도 부각시키지 않고 모든 음역대를 고루 살려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인 그런 저가형 보급형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역시 디젤 케이블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산업용금 끝부분에 그 플러그 끝부분에 순금 68%, 시아나칼륨 32%의 산업용금을 사용해서 도움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국내산 부품과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생산 단가를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립과 포장 단계를 중국에서 진행합니다.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CLHS 모델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이건 윌로우스 선셋 김병호 에디션인데요. 네. 네,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프론트 픽업에만 놓고 한번 가볼게요. 네, 프론트 픽업만 놓고 볼륨 10으로 해놓고 클린 톤으로 가볼게요. 오렌지 네. 앰프에다 꽂았습니다. 계속 이 세팅으로 예. 갈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따가 개인은 한 번에 또 하겠습니다. 개인 네, 한 개인 번에 할게요. 네. 그쪽부터 뽑아야 되는 거죠? 이쪽부터 뽑아야죠. 네. 자, 일단 다음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선수는 디젤 케이블 SDS 3m. 네, 그래서 여기가 네, 네. 4만 원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건 이제 고급 기타 케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완전 초 하이엔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사도 사실 디젤에서 굉장히 좋아요. 좋은 모델을 사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야무진 저음, 알찬 중음, 시원하고 선명한 고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거는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얘는 좀 조금 더 탁 트여주는 거 그래서 해상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케이블 전체가 저번 시간은 동이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은 은입니다. 그래서 SDS예요. 실버고요. 코퍼고요. 네. 이번 시간 실버입니다. 가볼게요. 역시 방향성이 없고요. 조금 더 아직 말씀드릴 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조립과 포장이 차이나... 중국에서 됐잖아요. 이거는 국내산 최고 품질의 부품과 재료로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 국내에서 조립 포장되어지는 100% 대한민국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여기서 단가 차이가 좀 나는 거겠죠. 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나는데요. 있어요 차이가. 특히 네. 음량이 저 우리 건우가 딱 보면 알겠죠. 파형 자체가 다른데요. 그러네요. 두툼해요 좀 더. 네. 네. 그 저는 해상도가 확 달라진 느낌 예, 드네요. 네. 그 약간 그 좀 뭉쳐있던 사운드들이 네, 좀 이렇게 하모나이저 걸어 것처럼 곱게 네, 네. 펼쳐진 느낌. 와, 그렇습니다. 대망의? 자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도 드리지 않고 사운드 먼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디젤의 스튜디오 블루라벨 어떻게 표정되어 있냐면요. 책처럼. 야, 네. 야 무슨 대박이죠? 화장품 들어가는 것 같이. 여기 보면은 오 보증기가 3년이야. 와. 아 이거 겉에 재질 자체가 훌륭하네요. 네. 어우 들어가는 느낌도 스무스하네요. 아 뭐랄까 아 이게 진짜 딱 좋은 느낌이 뭐냐면은 음량이 이제 실버보다 더 올라가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음량 네. 자체는 그런데 그 반응성 있잖아요. 네. 해상도도 해상도인데 반응성이 엄청 나네요. 그 손이 아, 빠르네 이거. 촥촥 전달되는 그 느낌이 좋다. 어우. 좋네. 이거 쓸만하다. 다시 한번 열어서 한번 또 들려주시죠. 네,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방금 치셨던 그거를 네, 그대로 고대로 코퍼로 바로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차이가 있죠. 네. 이 중간 이렇게 뭉쳐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얘네를 이렇게 촥 한번 펴발라주고 싶은데 예. 여기 이렇게 살짝 돼 있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운드 차이가. 그쪽에서 헤드폰 모니터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럼 그게 전달이 된다는 네, 소리죠. 꽂은 김에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이제 바꿔서 또 순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더리로 놓고 하는 거죠? 네, 더리로 놓고 개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코퍼죠? 네. 사운드 이것도 좋은데? 네. 근데 이거 이 커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나쁘잖아요. 네. 음량이 코퍼 실버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나 이게 정말? 이게 좋네요. 네, 실버가 진짜 가성비가 시원하고 가성비가 대박이네요. 예. 물론 얘가 진짜 하이엔드기는 한데 대망해. 오. USA 에디션. 오늘 실버 가성비에 또 놀라게 되네. 얘가 제일 낫다.
낫다. 그쵸.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이 개인에서는 네. 제가 네. 이게 제일 나아요. 네.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 코포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왜곡 없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튀어나온 애들 이렇게 깎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확실히. 그래서 맞아, 맞아. 이렇게 뭉쳐있는 게 실버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확 열리는 느낌이 네. 들어서 코퍼에서 실버가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버에서 이 하이엔드 쪽으로 이제 블루라벨로 올 때에는 소리가 뭐 더 커지거나 그렇죠. 더 열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 소리의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딱 드리는 게 맞는 딱 그런 느낌의 선생님의 손맛이 고스란히 기타로 네.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실버는 조금 과장되고요. 네 맞아요. 실버는 네. 그 열린다는 느낌에 네. 집중하기 위해서 확 열은 네. 느낌이면 하이가 좀 더 많고 네 그렇죠. 아티피셜하고 네, 약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하이엔드로 오면서 정말 딱 각각의 양. 그 디테일들에 네. 각각 반응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요거 이거 험버커에도 하니까 좋군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블루라벨 3 USA 에디션 3m짜리 디젤사의 거의 뭐 노하우를 다 짜다에 갈아 넣어가지고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오디오 케이블 전문 공장에서 한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본사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부 구조가 굉장히 특별한데 두 개의 신호선, 두 개의 쉴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 산화현상으로부터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석도금 방지 구조의 1차 쉴드, 그리고 무산소 동선 2차 쉴드. 아하. 네, 그리고 두 개의 두꺼운 신호선이 두 개 같이 지나가는 이른바 2대2 더블 스파이럴 구조라고 합니다. 물리적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잡음에서부터도 아주 자유롭고요. 그리고 수명을 일단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이 케이블의 그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을 다 잘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 아주 디테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피복이 이제 방직 피복이 PVC 재질이라 가지고 이게 진짜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서 정말 케이블을 완전하게 보호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만져보면은 굉장히 튼튼하죠 느낌이. 꺾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뭐 아주 그냥 헤비 주체한 뭐 만지는 기분인데. 그렇습니다. 산악자일 만지는 느낌이에요. 아, 예,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을 네. 것 같은 느낌. 이걸로 저기 이거 하셔도 돼요. 네, 그럴까요? 네, 오스트리아 최고의 커넥터 브랜드 뉴트릭의 네, 블랙 앤 골드 팁 플러그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냥 최고급으로 그냥 갔다가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야,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아셨겠죠? 이 케이블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잡아먹는지.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 주식회사 큐텍 보증 기간 3년. 네. 네, 이명남 대표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또 새로운 발견은 이제 실버예요. 실버가... 실버.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내가 더 투자를 할 것인가. 항상 보면은 뭐 한 70점에서 80점 가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예. 근데 80점에서 85점, 90점 가려면은 그 한 단계 한 단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맥시멈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의 포인트를 잘 정해 놔야지 우리가 그 스펙업에 있어서 과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네, 거기다 또 우리 패치 케이블 같은 것도요.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리뷰나 이런 거 잘 샅샅이 보시고 어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그쵸. 결정하셔야지 가성비를 자기가 맞출 때 그 맞습니다. 그 통쾌함. 네. 샅샅 나는 저 사람이 20만 원, 네. 나는 15만 원. 뭐. 그렇죠. 예. 우리
딱 예산이 예를 들어서 22만 원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케이블을 그 이거 하나 18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만 원짜리 패치 케이블 돌린 다음에 2만 원짜리 하나로 나가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차라리 4만 원짜리 양쪽으로 딱 놓고 중간에 아주 좋은 패치 케이블들을 쫙 까는 게 그게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훨씬 좋다라는 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패치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패치 케이블을 전체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양쪽만 이걸로 놓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의미가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멀티 뭐 하나를 좋은 걸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볼륨 하나 들어가고 와우 거쳐가지고 나올 때 요거 딱 나와갖고 들어가고 네.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이 모든 신호의 대부분의 그 퍼센티지를 차지할 때 이건 정말 고스란히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가성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버 정도가 여러분들한테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실버에 매료도 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실버 리뷰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어쨌든 18만 원짜리 이거 어차피 자기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거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응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상도만 사실 전부가 아니다. 해상도만 높으면은 괜히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과장되는 거. 과장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엔드 케이블에서 그 해상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들이 약간 그 너무 사진을 너무 선명하게만 만들면 부담스러워지는 그 느낌하고 비슷하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줄 거 주고 뺄 거 빼는 빼고. 네, 이런 느낌의 그런 진짜 디테일한 반응성이 오히려 하이엔드에서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네, 그런 걸 갖고 있는 디젤 스튜디오 블루라벨 에디션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도덕은 먼데 있지 않고 집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만 돈 지랄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를 카파 실버 블루라벨 합쳐 드릴 거예요. 예? 세계 평균 점수를 드릴 것 같아요. 얘 진짜 디젤 거 저 많이 썼는데 카퍼도 나쁘지 않아요? 싸고 일단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거 블루라벨 진짜 좋다.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9점. 난 9점. 저는 코퍼 7, 실버 8, 블루라벨 8. 네. 나는 코포 8, 실버 9, 블루라벨 9였고 대충 9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버보다 블루라벨 훨씬 좋습니다. 막 가성비를 생각하면 네. 블루라벨보다 가성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네. 실버도 진짜 오늘 새로운 발견이네요. 여러분들 케이블 바꾸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이엔드는 필요 없다면 다 실버로 가세요. 네. 실버 그냥 그게 맞는 것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누가 오늘, 주면 덥석 받으세요. 네, 오늘 선물로 받은 18만원짜리 케이블 2개 덥석 받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들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